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걸 하는데 농구는 신장입니다. 오, 와. 아. 포워드가 뭐 리딩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와. 매드. 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크록스맨! 지난번 가드 대 센터 경기에서는 가드가 이제 센터를 이겼죠. 가드 포지션이 포워드 포지션을 이제 상대하려고 합니다. 포워드는 센터보다 신장은 작지만 능력치가 골고루 이제 퍼져 있는 포지션이죠. 오늘 가드 포지션이 포워드를 어떻게 상대할지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죠. 지난번 경기에서는 실력 차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오늘은 각 대학의 특급 엘리트 선수들만 다 모였습니다. 자, 포워드 포지션부터 소개해볼까요? 동국대학교 3학년 2학생입니다. 키는 190입니다. 쫓아오는 거 정도는 허락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동국대학교 1학년 이상현입니다. 키는 188입니다. 상대방이 추격할 수 있게 처음부터 바짝 밀어붙여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3학년 나성호입니다. 키는 188입니다. 그 맨날 가드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걸 하는데 농구는 신장입니다. 동국대학교 3학년 이두호입니다. 키는 192입니다. 이미 졌는데 뭐하러 게임을 하니? 빨리 집에 가거라. 한양대학교 1학년 김주영입니다. 키는 190입니다. 그냥 완전 그냥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1학년 백수엽입니다. 키는 181입니다.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대학교 1학년 최강민입니다. 키는 188입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3학년 박승재입니다. 키는 179입니다. 포워드가 뭐 리딩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1학년 김선우입니다. 키는 175입니다. 상대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하겠습니다. 1대1로 다 제껴버려야죠. 동국대학교 2학년 이경도입니다. 키는 185입니다. 포워드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가드팀 인터뷰한 걸 좀 들어봤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애들을 좀 모아놓은 게 포워드 집단이 아닌가. 가드는 키 작은 애들만 모아놓는 집단 아닌가. 약간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솔직히 저희 그냥 발 냄새만 맡고 따라올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냥 뭐 1대1로 가볍게 제끼면은 알아서 앵클브레이크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가자고! 가자고. 걸어가면 돼! 카메라를 치러. 가드 대 포워드 경기 룰입니다. 가드 5명과 포워드 5명으로 구성된 5대5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 제한 없이 30점을 먼저 넣으면 전반이 종료되고 후반에 60점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합니다. 전후반 각각 타임 2회씩 있습니다. 그 외 룰은 정신농구입니다. 그리고 수비는 3-2 존? 수비는 3-2 존 하는데 승재형이랑 저형이랑 선우는 무조건 나가야 돼. 3점 무조건 나가야 돼. 근데 선우가 지금 슛이 좀 미쳤어. 지금 약간 날이 방금 아까 1대1인데 지금 4대0으로 치고 왔어. 아니 지금 심각해 저 슛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나 괜찮아 괜찮아. 선우랑 승재형 딱 그 두 명만 멀리서 슛다가 못 던지게 맞고 하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버리잖아. 크록스맨! 아우 고! 포워드팀은 가드팀을 상대로 3-2 존 디펜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선에 3명의 수비를 세워둠으로써 볼 흐름을 찾아나요 가드팀의 장점을 상쇄하려는 의도입니다. 아, 작전. 만약에 2대2 하면 스위치 2대2 하면 올 스위치로. 감독님이 존댓말 하시네요. 네, 포스터는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실력은 저도 가드다 보니까 훨씬 높잖아요, 이쪽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박스아웃만 하면 됩니다. 저쪽의 강점은 박스아웃만 막으면. 네, 크록스! 포워드 포워드 시작했어요. 와, 수비 좋아. 3-2 존 디펜스 존 디펜스. 아 쉽지 않겠다. 가드는 쉽지 않겠어. 와 볼은 잘 돌아. 볼 엄청 잘 돌아. 오, 오!
나이스 패스. 됐어, 됐어. 오! 확실히 볼이 잘 돌아서 가드들 게임이 재밌다. 멘트맨이면은 제껴가지고 찬스 볼 텐데 쫀서 버리니까. 처음엔 안 보는 거지. 야 간이 좀 세다 근데. 지금 쟤네 신났어 지금. 신나서 안 힘들어 쟤네 지금. 상대 슛 안 들어가니까 힘이 안 되잖아. 타이밍 좋았는데. 오펜스 3리바트 지금. 그러니까 오펜스 리바트 잡아주면은 네. 어차피 3점 사도 어차피 리바 되니까 그냥. 네 리바운드 지난다 승리 지난다니까. 패스가 가드들보다는 확실히 부족한 게 볼이 잘 안 돌아. 만만치 않아. 안 뺏겨 안 뺏겨. 오, 오, 침착해 침착해. 오. 잘 돌아, 볼 잘 돌아. 와, 오. 와, 타이밍 딱딱 맞네. 와, 장난 아니야. 오. 컨트롤이 이렇게 다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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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홀! 야, 다 나왔어. 드라이빙했어. 얘네 다 안으로 보이니까. 키가 패스해서 가서 슛 쏜 다음에 그거 리바 잡자. 리바도 얘네 속공밖에 없으니까 속공 막으려고 해요. 파울하고 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체내가 우리보다 슛이 약한데 노마크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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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은만 약해. 볼은만 약해. 이거. 와. 수비 왔습니다. 와, 세훈이 말린다 말려. 아, 게임 되네 이게. 착하게, 침착하게. 우, 와, 아이고 까비. 와. 포워드는 진짜 포워드답게 농구를 하고 가드는 가드답게 농구를 하고 있어. 오, 가드들아. 가든척. 오, 좋아. 야, 저 1학년 저. 와, 침착하다. 하나 들어가야 돼. 슛만 몇 개 들어갔어도 비슷할 텐데.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야 분위기 추가. 안으로 준비하면 되니까. 토피하니까 아무 말 없고 눈치 띄게. 제 이제 신난 거 끊셔야 이제 정말 신난 거 변하고 치고 있어. 제 뭐 말하고 있을까? 저 심란한데 저기 예술이 아까 심란 박사 탄다 그랬는데 박사 되겠냐? 심란 절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트윈을 한번 바꿔줄까? 너 너무 쉬워. 맞아. 맨투맨 한 10점 정도까지. 한 명이 먹히면 그 자기 잘못인 거야. 오케이. 1대1 딱 먹히면 그냥 자기 잘못인 거야. 오케이. 과연 맨투맨으로 바꾼 포워드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 나가네.
와, 아이고. 깜짝 나온다, 깜짝 나온다. 들어갈 때 됐어? 와! 와, 이게 또 궁금해지네. 코드가 그냥 이길 줄 알았더니. 2점. 와, 진짜 빠르다. 와! 와! 와, 진짜 빠르다. 오. 과연, 과연! 매드 좋아, 이 친구. 조금만 넣어주더라고. 1대1. 과연! 와! 와, 야, 친구 메이드 좋다. 나노! 와, 막 순간이 너무 그래.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와, 와, 엄청난 게임이 되고 있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진짜 없어져 막. 그 까대들이 막 오펜스 리버 들어가는 게 막 없어져. 여기 있었는데 막 작아서 안 보여. 막 들어가 막. 아, 진짜, 진짜 이쪽 보면 없어져. 이쪽 보면 없어져 있어. 멘트가 계속 이렇게. 아, 근데 채아 이제 쪼질 것 같아. 아, 채아 우리 멘트에 넘어가는데 소리 와트리지 마. 가드팀은 기동성과 패스워크로 피지컬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존 디펜스는 한 명을 제끼더라도 다음 수비 지역에서 도움 수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반면에 맨투맨 디펜스의 경우 자신을 전담하는 마크맨만 제친다면 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드팀에 유리합니다. 와. 오, 잘 넣어줘야 돼, 잘 넣어줘야 돼. 야, 너 세죠? 아, 조금만 더 빨리 앞섰어야 되는데. 아유. 빨라, 빨라, 또 빨라, 또 빨라. 오, 풀코트, 풀코트. 오, 다 붙었어, 다 붙었어. 오, 우리 주장 가드야, 가드. 와, 공방이 있으니까 안 뺏기네. 우리 지금 어떻게 만 것인가? 와, 저거를. 좋아, 카운터라고. 와. 조금 쩔쩔맸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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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와, 와, 오, 우,
커. 야. 순식간에 10점 차네. 와. 오. 가드는 픽이 없으니까 조금 힘드네, 공격이. 스크린을 걸어줘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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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얘 막아야 돼, 얘 막아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저거 진짜 좋아. 왼손 저거 올려놓는 거 다 들어가. 와, 와, 너무 잘한다. 왼쪽 주지 마. 그렇지. 됐겠다, 됐겠다, 됐겠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또 잡았어. 어, 끈질겨. 왼쪽 막아야 돼.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아. 와. 오, 오. 야. 그냥 앉는다. 그냥 앉아. 오, 오, 찍었어. 오. 와. 한 번 공격 정도 맞는데 두 번 공격을 못 막아. 가드들이 리바운드가 안 되니까. 오. 아! 오! 와! 와! 오! 오! 와, 진짜 빨라. 오! 타임이요. 우리가 3점 하나 던지고 그리고 오펜스를 못 하잖아. 한 명 던지면 네 명 다 들어가잖아. 아, 2점 주자. 재밌 있어. 포도 말고 벌써 하고 생각보다 거자 진짜로. 재밌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와, 긴장돼. 오, 오, 이제 잘 먹어, 이제 잘 먹어.
뭔가 처음에는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쫀했을 때도 이제 슛이 안 들어가서 저희가 전반전 약간 이기고 끝난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맨투맨으로 하니까 이제 1대1적으로는 이제 카드 이렇게 막기가 좀 어렵다는 걸 느꼈고, 처음에는 상대가 너무 키 크고 힘드세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래도 속공 밀고 자르고 빼주고 그래서 박빙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기 좀 아쉽잖아요. 5대5 1대1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1대1 경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록스 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